오늘의 주인공은 레이저입니다. 게이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이름은 레이저 블랙이도 V4 75%라는 키보드고요. 레이저 키보드 중에서 타건감도 좋고 커스텀하기에도 좋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타건부터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캡은 ABS 소재, 영문은 이중사출. 한글은 아닌 것 같고요. 높이는 OEM 프로파일입니다. 스위치를 뽑을 수 있는 핫스왑을 지원하고 LED 투과를 위해 방향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레이저 오렌지, 택타일 스위치입니다. 걸림도 적당한 편이고 디퓨저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스크롤 휠과 미디어 키가 있고 스페이스바는 평범하고 오른쪽 오디얼은 작고 쉬프트는 짧습니다. 쿠션감이 빵빵한 팜레스트는 자석으로 붙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떼어내서 쓰는 게 더 편했던 것 같고요. 상판은 알루미늄이고 사이드는 이렇게 생겼고 하판은 플라스틱입니다. 뒤쪽 중앙에는 케이블 포트가 있고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왠지 풀고 싶게 생긴 나사가 몇 개 보이지만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겉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외관만 보면 게이밍 브랜드 키보드구나 라는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막상 만져보면 오 이거 뭐지?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궁금하니까 열어볼게요. 아까 봤었던 하판 나사를 풀어주면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안쪽 케이블도 살살 뽑고 조심히 들어올리면 익숙한 광경이 보이죠. 하판은 크게 볼 건 없고 기판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걸 테이프 모드라고 하는데 소리를 조금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줘서 플라스틱 키보드에 붙여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흡음재는 진동을 잡기에 좋은 소재인 포론. 가스켓도 포론을 사용했네요. 보강판은 기판에 자주 사용하는 소재인 FR4입니다. 커스텀 키보드 사용자들은 익숙하게 보는 것들이지만 기성품 키보드, 그것도 게이밍 키보드에서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스테빌라이저에는 살짝 윤활이 되어 있는데 커스텀할 때 자주 사용하는 크라이톡스 205 그레이드 제로 구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성능에 초점을 맞춘 게이밍 키보드에서는 보기 힘들었는데 이것도 신선하네요. 기본 스테빌을 살짝 손봐도 되고 다른 보강판용 스테빌과 기판 결합 스테빌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자고 있는 이런 스테빌들이나 미리 준비한 스테빌을 사용해도 됩니다. 스위치도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도 크라이톡스로 윤활이 되어 있네요. 스위치마다 편차가 조금 있는데 붓으로 살짝 펴발라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느낀 건 굳이 보증을 포기하면서까지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했고요. 조금 바꿔보고 싶다면 스테빌과 스프링 정도만 손보고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스위치를 거꾸로 장착해야 해서 가장 종류가 많은 체리 프로파일 키캡과는 간섭이 있습니다.
게다가 특이 배열을 지원해야 하기에 다른 키캡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제한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버전은 정방향의 체리 프로파일 키캡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RGB 뿜뿜 게이밍 감성이 줄어들 테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무엇보다 굉장히 유명한 게이밍 브랜드에서 만든 키보드인데 커스텀 세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여러가지 요소들이 소재 선택과 설계 구조에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마케팅 포인트로 판매량을 위해 흉내를 낸 게 아니라 키보드 커스텀에 대한 레이저의 방향성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키보드를 살펴볼 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는 편이 아니라서 레이저 크로마 RGB나 8000Hz 폴링 레이트 아니면 게이밍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세계적인 게이밍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타건감과 타건음을 모두 고려한 게이밍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재밌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종종 게이밍 키보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